2. 나답. 나답은 여로보암 1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나답은 히브리어 나답으로 관대함, 활수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활수함이란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쓰는 솜씨가 시원스러움을 의미합니다. 또한 나다부는 히브리어 동사 나다부에서 유래했으며 기꺼이 하다, 즐겨 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다부는 기꺼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거나 하나님의 일에 즐거이 헌신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와 가늠한 죄를 회개하면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라고 기도하였는데 자원하는 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나답으로 역시 자발적인 고귀한 관대한 마음이 내키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답이 자신의 이름에 담긴 뜻대로 과연 선한 일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열심을 가졌으면 아마도 여로보암이 받은 저주를 싣고 집안을 일으켜 회복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답은 선한 일에 관대하거나 활수하지 않고 오히려 아비 여로보암의 전처를 그대로 밟아 짧은 통치 기간 동안 죄를 그치지 않고 악한 일에만 몰두하였습니다. 1. 나답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6절에서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공통적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들은 다윗, 아사, 여호사밧이었습니다. 보시기에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눈의 뜻을 가진 아인과 영어로 인이라는 뜻을 가진 배가 합성된 것으로 눈 속에서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새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있는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눈 속에는 거짓이 설 수 없으므로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2. 나답은 아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6절에서 나답에 대하여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아비의 길이란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행하면은 히브리어 할라크로 걷다, 따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답은 선친 여로보암이 행한 우상 숭배의 길을 그대로 따라 걸어간 것입니다. 또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는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과 타인의 권리에 대한 착취를 나타낼 때 사용되곤 하였습니다. 이것은 나답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백성을 착취하는 불의한 길을 걸었음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죄를 강력하게 물리치지 못하고 죄에 대하여 관대했던 나답은 결국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나답은 기브돈에서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었으며 자신을 죽이려는 모반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바하사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5장 27절에서 모반하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샤르로 묵다, 공모하다, 동맹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답의 정치에 반감을 품는 사람이 많았으며 그들이 결속하여 나답을 살해한 것입니다. 바하사는 나답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뒤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멸하였습니다. 이것은 아히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일에 힘쓰고 마음이 관대하되 악한 일에 마음이 관대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악을 일삼는 자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통해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됩니다. 철저하게 폐악하여 죄악을 즐기며 살았던 나답은 2년도 채 통치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죽었으며 그 지방까지도 철저히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3. 바하사. 바하사는 나답을 죽이고 북이스라엘 제2왕조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바하사의 히브리어 바샤는 비위의 거슬림, 사악함 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고약한 냄새가 나다라는 의미에 어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바하사는 디르사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범죄한 나답과 여로보암 집안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여로보암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걸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에서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답에 대하여 말씀하신 열왕기상 15장 26절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실로 바하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비위를 거스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1. 바하사는 진토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절에서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진토는 히브리어 아파르로서 진토, 흙, 먼지를 뜻하며 사람의 신분을 나타낼 때는 세상의 티끌처럼 너무나 흔하고 무가치한 비천한 신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존재인 바하사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왕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하사는 비천한 자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켰으니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비위를 거스리는 배은망덕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진토와 같이 비천한 중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지고 교만이 싹 트며 그 교만이 자라면 반드시
폐망하게 됩니다. 2. 바하사의 범죄로 그와 그 집안이 쓸어버림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하사와 바하사의 집을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쓸어버려는 히브리어 바알으로 태우다, 소멸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분사형이 사용되어 모두 소멸되어 없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태우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바하사의 죽음을 나타내는 표현 가운데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5절에서는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무릇 행한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권세라는 단어는 보통 왕의 행적을 표현할 때 잘 쓰지 않는 표현으로 바하사에게만 사용되고 있어 특이합니다. 권세는 히브리어 게부라로서 힘, 권능,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며 바하사 왕이 다른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권세를 가졌던 사실을 짐작케 합니다. 바하사 왕의 악정을 견디다 못해 경건한 북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남조의 아사 왕에게 함께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남유다로 이주하였습니다. 이에 바하사 왕은 북조의 백성이 유다 왕 아사에게 자유로이 왕래하는 것을 아주 끊어버리기 위해 라마성 건축을 계획하였습니다. 라마는 높은 곳, 우뚝 솟은 곳이란 뜻으로 예루살렘 북방 6km 지점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남조와 북조의 접경지였습니다. 이렇게 바하사 왕이 라마성을 건축하여 남유다 정복의 중심 기지로 삼고자 하였을 때 유다왕 아사는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몰수히 취하여 베나닷에게 보내어 원군을 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하사 왕은 라마성 건축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하사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24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켜서 집안 전체가 순식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후에 시므리라는 사람이 바하사의 아들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어 바하사 집의 모든 남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답 왕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바하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극악한 우상 숭배자인 나답을 쳐죽이고 여로보암의 집안을 완전히 멸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죽인 나답과 같이 사악한 우상 숭배를 서슴없이 자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비위를 거스르며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4. 엘라. 엘라는 바하사의 아들로 바하사가 죽은 후에 왕이 되어 2년을 통치하였습니다. 엘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를 볼 때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아일에서 유래되었으며 기둥, 영웅, 지도자, 능한 자를 의미합니다. 상수리 나무가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데 쓰이는 것은 상수리 나무는 보통 10에서 13미터로 자라며 그 굵직하고 튼튼한 줄기가 큰 능력을 비유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엘라의 아버지 바하사는 24년이나 통치한 행적 중에 그의 권세를 특기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바하사가 그 아들 이름을 엘라라고 지은 것은 상수리 나무와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진 군주가 되기를 소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엘라는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그 왕조를 창건했던 기브돈과 인접 지역에 위치한 계곡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엘라는 그 이름처럼 강력한 힘을 떨치기도 전에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예언대로 2년이라는 짧은 통치로 그의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1. 엘라는 만취한 상태에서 시므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엘라는 시므리가 모반했을 때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9절에서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복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장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시고는 마시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샤타의 분사형으로 엘라가 계속적으로 술을 마신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엘라는 완전히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시므리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영적 분별력을 잃게 되며 신앙의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잠언 23장 21절에서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은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으로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일삼는 일 가운데 하나가 술 취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알코올이 담긴 술뿐만 아니라 세상의 오락과 재미, 쾌락에 취하는 일에 대한 경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재미에 마음이 쏠리고 세상 염려가 들어와 마음이 둔하게 되어 결국 큰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2. 엘라는 맡겨진 임무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엘라가 모반을 당할 때 군사들은 기브돈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엘라는 왕으로서 당연히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터에는 나가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디르사에 머물면서 신하의 집에서 잔치를 배설하고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엘라는 백성의 생명이나 나라의 안위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엘라는 블레셋과 전쟁할 정도의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는 왕이었지만 세상 연락에 빠져 왕으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에서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리며 잡혀 죽을 날을 눈앞에 두고도 욕심만을 채워왔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연락에 빠진 자의 종국은 비참한 멸망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2절부터 13절에서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은
연락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라는 눈앞에 당도한 자신의 죽음을 조금도 의식하지 못한 채 연락에 빠져 있다가 시므리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엘라의 죽음은 개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그치지 않고 그 왕가의 비참한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시므리는 바아사의 온 집을 죽이되 남자는 그 족속이든지 그 친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멸하였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후로 바아사를 꾸짖어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엘라와 그 집안이 완전히 몰락한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뿐 아니라 온 백성을 범죄케 만들어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기 때문입니다. 노를 격발하였더라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카하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슬퍼하다, 분개하다, 격분하다, 비탄에 졌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바아사의 모든 죄와 그 아들 엘라의 죄악이 극에 달하여 하나님을 경노케 함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후를 통해 이미 바아사 왕가에 내려졌던 심판 예언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실행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자일지라도 세상에 취하여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경노케 하는 자는 온 집안이 한순간에 모조리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 시므리. 시므리는 엘라를 살해하고 왕이 되었으나 단 7일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자살한 왕입니다. 시므리는 히브리어 지므리로 노래로 찬양하는 나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자마르에서 유래되었으며 노래하다, 찬양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성경에 45회 사용되었으며 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므리의 생애는 그의 이름과 달리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비참한 종말을 맞고 말았습니다. 1. 시므리는 극도로 이기적이고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므리는 이스라엘의 병거 절반을 통솔하는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돈에서 블레셋과 생사가 걸린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후방 디르사에 남아 독자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권력욕에 사로잡혀 모반을 일으키고 엘라 왕을 죽인 후 스스로 왕이 된 극도로 이기적인 자였습니다. 시므리는 엘라의 신복이었습니다. 신복은 히브리어 에베드로 노예 종이란 뜻입니다. 시므리는 주인인 왕에게 절대 복종했어야 함에도 왕을 쳐죽이는 하극상을 저지른 것입니다. 시므리는 왕이 된 후에 바아사의 온 집을 죽이되 남자는 그 족속이든지 그 친구든지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아사의 온 집을 멸하는 대량 학살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복수할 가능성이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는 매우 잔인하고 포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세등등하였던 시므리는
불과 7일 만에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한 권력으로 자신을 보호하려 할지라도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는 안개와 같이 허무하게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2. 시므리는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하였습니다.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기브돈에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 백성에게 전해졌습니다. 백성은 시므리를 인정하지 않고 군대 장관 오므리로 이스라엘 왕을 삼았습니다. 오므리는 군사를 이끌고 디르사에 돌아와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시므리는 성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의 위소로 돌아가서 궁에 불을 놓고 그 속에서 죽었습니다. 시므리가 이렇게 죽은 이유에 대하여 열왕기상 16장 19절에서는 이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함을 인함이라. 저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므리는 7일밖에 통치하지 않았는데 성경은 왜 시므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시므리가 엘라의 신복으로 있을 때를 포함하여 왕이 되기 전부터 그의 일생 동안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죄를 지었음을 나타냅니다. 시므리는 동족 이스라엘 군사들이 기브돈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하여 왕이 된 용의 주도한 자였습니다. 아무리 빈틈없이 준비한 계획일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라면 이처럼 순식간에 망하게 됩니다. 후에 시므리라는 이름은 주인을 죽인 자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9장 31절에서 요람 왕을 죽인 예후에게 이세벨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므리의 이름은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좋은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리가 엘라를 죽인 후 그의 이름은 주인을 죽인 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대명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